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서울에서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만큼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 이하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최근 서울에서 크게 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구 출신의 박기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0세에서 9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한 달 평균 2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460명으로 2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10살에서 19살 확진자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5월 500명을 조금 넘겼지만 1월과 2월에는 200명대, 그리고 3월과 4월, 6월에는 각각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는 22일까지 86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6월과 비교했을 때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의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아동들은 보통 2.06명 수준이었어요. 하루에. 그런데 7월 들어서 4.14명으로 기록을 갱신했죠. 때문에 하루빨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3을 제외하고는 백신 접종 계획이 불투명한 만큼 정부나 서울시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무증상 전파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효과가 확실한 마스크를 유아,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박기재 의원은 조만간 관련 토론회를 열어 서울의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